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학폭 논란 이후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다영의 근황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이다영이 최근 부상으로 인한 허리 치료를 위해 비밀리에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다영은 지난 시즌 루마니아 리그팀인 라피드 부쿠레슈티에서 뛰다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그대로 시즌 아웃하였습니다. 당초 소속팀 라피드는 주사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을 제안했지만 확실한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영은 올 시즌을 끝으로 라피드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팀을 찾고 있고 유럽에서 뛰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다영은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함께 지난 2021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당시 소속팀이던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폭 논란 배구 선수 이다영의 근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